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전략팀장 방태용입니다. 네, 오늘은 HSD 엔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번호는 082740, 082740. 현재 시간은 2021년 4월 6일 3시 3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HSD는 중요한 자리에서 한2%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요. 오늘 HSD 엔진 관련해가지고 아주 재밌는 소식을 듣고 소식 재미있는 이슈 이런 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잘이 인터넷 기사를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지난번에 2021년 수에즈 운항 만비 사건은 위키백과에 나온 내용인데, 지난번에 3월 23일날 컨테이너션 에버 기븐이라는 선박이 수에즈 운하에서 좌초돼 가지고 6일간 통행이 마비된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사건일 텐데 좀 확대를 시켜볼게요.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400m의 길이의 배가 시속 73km 모래폭풍을 맞고 넘어간 것이 자초의 원인이었다. 그런 거죠. 자초가 이 운하는 남단에 발생한 까닭에 무해할 방법이 존재 않았고, 최초 369척의 톤박이 통행이 진행이 되었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뭔가 힘든 게 왔었죠. 특히 에번 기브는 이제 일본 조선사가 만든 골든급 화물선이고요. 2018년에 건조가 되었고, 선주는 뭐 조선 주식회사 이미발이 일본 회사인 거고요. 사건 당시를 잘 보시면 말레이시아에 뭐 출발했다가 네덜란드 로테르담으로 가는 배였고, 뭐 컨테이너선이 이걸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200척이 넘는 선박이 길이 잃었고, 5척의 컨테이너선, 41척의 선장 화물선, 뭐 여러 가지 묘박이 전무했지만 대부분 그 장소에 남아 있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어마어마한 영향을 많이 미쳤죠. 전 세계 물류의 10%가 수에즈 운하로 통과하는데, 이걸로 인해서 이제 상당히 큰 후폭풍이 일어났고, 심지어 그때 당시 유가가 6% 이상까지 상승하는 좀 약간 좀안 좋은 사태가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사태가 장기화가 예상되니까 해운사들이 희망봉을 거치는 우회 경로인 희망봉 항로까지 차선책으로 선택되었고, 실제로 국내의 HMM의 회사가 이제 그런 식으로 돌아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왜 가지고 왔냐? 이거랑 HSD 엔진이랑 뭔 상관이야?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SD 엔진 주가 상승 가능, 수에즈 운하 사고로 LNG 선박 발주 증가. 자, 수에즈 운하에서 이건 이제 기사 3월 30일에 나온 기사로서 이제 하나금투의 이제 연구원께서 쓴 기사, 그거를 이제 발췌를 해서 한 기자가 쓴 기사입니다. HSD 주식 의견이 매수가 유지가 됐다. 수에즈 운하에서 발생한 선박 사고의 여파로 LNG 추진 선박 발주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박 연구원은 이번 수에즈 운하 정체는 주요 교통로에서 저항유를 사용해야 하는 중고 선박에 대한 선주들의 기술적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는 계기가 됐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좀더 크게 해볼게요. 이번 수에즈 운하의 정체는 주요 교통로에서 저항유를 사용해야 하는 중고 선박에 대한 선주들의 기술적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게 되었다. 이런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고 선박들은 저항유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주요 교통로 수에즈 같은 데 들어가면 이제 저항유를 사용을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있던 선주들이 불안감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교체 수요, LNG 추진 선박에 대한 교체 수요가 빨리 늘어날 것이다. 그런 말인 거고요. 더구나 최근 수에즈 운하에서 좌초된 대만 선산의 이 선박은 일본 조선소 건조한 선박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해외 선주들이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앞으로 선박 품질 신뢰도 높은 한국 조선사의 선박을 발주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퍼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고요. HSD 엔진, 선박용 엔진을 만드는 조선 기자재 업체로서 온전히 볼수 있다. 이렇게 말한 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번 사건으로 통해서 상당히 뭔가 HSD 엔진의 상당히 호재인 이런 사건으로 판가름 났고요. 상당히 조금 뭐랄까나 HSD 엔진 입장에서는 호재고, 또 더구나 한국 조선사 입장에서도 더구나 더 더블이 호재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 HSD 엔진은 이 자리에서 지금 여러 가지 저항을 지지를 받아가면서 여기서 매물 소화를 하고 이제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전고점이 1,300원을 돌파를 해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SD 엔진이 좀더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HSD 엔진 오는 것 같은 이슈 생기면 제가 리뷰 영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데요. 상단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무료 추천 종목과 함께 매일매일 국내의 시황에 대해서 자세히 댓글로 통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클릭해 보시면 댓글 리딩은 7시 40분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었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 이 부분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밤에 미 증시에 관련된 내용도 밑부분에 자세하게 아주 적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은 9시에 이렇게 나가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이렇게 제시가 되고 보통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제시가 됩니다. 매일매일 추천이 나가고 따로 로그인 안 하시고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주가가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로 장중에 리딩해 드리고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로 장중에 리딩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